여러분 반갑습니다. 훈뚜뱅이입니다. 오늘은 옛 모습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노포 맛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노포는 물려 내려오는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자갈치역 3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GS25 편의점에서 바로 앞에 보이시는 휴대폰 가게에서 여기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찾기도 쉬워서 접근성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위치한 왕대집입니다. 실내 내부는 테이블도 6개 정도 있고 작고 허름합니다. 다만 허름하지만 집밥 먹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주로 젊은 사람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달게장 만두백반과 정식을 많이 드시고 있고 맛도 맛있습니다. 저는 달게장을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은 4,500원입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시계가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저희 집에도 똑같은 시계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추억이 새롭네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물병이 옛 느낌의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푸짐한 한 상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4,500원이지만 반찬도 많이 주시고 무엇보다 공깃밥이 일반 공깃밥보다 2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보기에는 맵게 보이지만 별로 맵지도 않고 얼큰하고 개운한 맛이 더 강하고 삼삼한 맛에 닭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맛있습니다. 밑반찬은 소세지 샐러드와 아삭한 김치 호박잎 볶음도 나오고 있고 바삭한 김도 나오지만 여기서 메인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풀치가 나왔는데 풀치는 작은 갈치를 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에 김치랑 싸 먹으면 궁합이 엄청 좋았고 무엇보다 김치가 아삭하면서 약간 익은 김치 맛이 나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4,5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처럼 느낄 수도 있고 가격을 생각해보면 다른 화려한 식당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딱 가격만 생각해본다면 진짜 가성비 맛집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가세요. 부산의 남포동이나 자갈치에 방문하셨다면 전대집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